해야지. 저도 어렸을 때, 예.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, 집안이 좀 어려웠었어요, 저도 처음에. 예.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돼가지고. 그때 이제 저는, 제가 어릴 때 연기에서 번 돈이 저희 집에 생활비? 생활비였었던 예, 예, 거예요. 예. 근데 그때 이제, 그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도 사고 싶고 뭐도 사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아버지랑 그렇게 막 계속 다투시는데도 계속 가정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그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게 다행이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아 그래요? 네, 그때 근데 어머님도 끝까지 저한테 얘기 안 해주시다가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되게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진짜 뭐 어머님 입장에서의 화면을 보고 나니까 참 염치불구하고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싶네. 이석훈한테 이게 참 이석훈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담을 더 우리가 정말 우리 또 대한민국을 대표